지금 혹시 그 미경산화도 이렇게 식당에서 와서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? 아, 나와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. 근데 제가 또 방송에서는 그저 몇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아, 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뭔가 새롭네. 네.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 부위를 사왔는데 일단은 뭘 먼저 먹어야 될까? 그래도 좀 구이류 중에 가장 기본이라는 갈비살 먼저 좀 이렇게 먹어봅시다.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고급 부위 먹으면 또 입이 고급되잖아, 그죠? 와, 그 고기를 꽤 두툼하게 썰어주셨어요. 갈비살인데, 근데 마블링 상태가 거의 꽃갈비살 수준이야. 좀 섞여 있네, 꽃갈비살이랑 갈비살이랑. 아, 솔직히 한우 하면은 좀 이렇게 가격대가 비싸서 자주 즐겨 먹는 좀 그런 음식은 아니잖아요. 근데 여기는 뭔가 고기를 유통하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데랑 다른가 봐요. 사실 이거 한우인데 이 가격에 어떻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모든 과정을 저희가 경매부터 이제 가공 그리고 육가공 모든 걸 저희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. 아... 중간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다 이제 유통을 하고 프리미엄 한우인데 미경산 한우를 좀 더 저렴하게 더 드실 수 있고. 야, 근데 수치 화력이 좋아서 그런지 고기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벌써 다 익었어요. 한번 맛보세요. 아, 이게 또 구이의 기본 갈비살을 먼저 또 먹어봐야 안 되겠습니까? 아, 일단 또 전 소금도 안 뿌리고 본연의 맛을 한번 또 느껴보겠습니다. 야, 무슨 갈비살이 이렇게 살살 녹지? 너무 맛있다. 보통 갈비살하면 좀 팩팩한데. 아, 그죠, 그죠. 약간 씹는 식감도 있는데, 얘는 좀 씹는 식감도 없을 정도로 부드럽다고 느껴지네. 이 미경산 한우가 그 처녀소라고 불리는데, 이제 출산을 한 번도 안 한 소예요.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소는 거세 숫소를 쓰는데, 원래는 암소가 더 맛있거든요. 우리나라에 암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게 암소는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아서 좀 질기다 라고 나는 편견이 있어. 색안경을 끼워본다고. 근데 미경산 한우는 새끼를 한 번도 안 낳은 36개월 미만의 소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육향도 진하다고 해요. 뭐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죠. 여기 보면 뭐 다른 거 따로 안 주시네요. 기름장만 딱 이렇게 주시는데 이거 이유가 있는 것 같아. 왜냐면 진짜 그냥 고기가 좋으면은 다른 곁들을 먹으면 필요 없거든요. 소금만 있으면 되거든. 아까 전은 약간 꽃살이었던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진짜 찐 갈비살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구워 먹어봅시다. 오늘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. 네. 바람도 살살 불고 여름날 이렇게 비싼 한우 먹으면서 그 좋은 거 한잔 해야 되는데 맞죠? 아, 오늘 저녁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쉽다 진짜. 그러니까요. 먹어봅시다. 이번에 또 찍어서. 아, 이번에 찍어서 그래. 아, 그래. 다르구나. 갈비살이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네. 좀 씹는 감이 살짝 있어야 되거든. 아까 그 옷살이랑 차이가 있네. 뭐 밑반찬도 그냥 기본기가 탄탄하게 충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모듬 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푸짐하다 푸짐해. 명이나무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 목이버섯을 지로 담는 것도 처음 보네요. 그러네요. 아, 목이구나. 목이버섯이란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. 식감이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어요. 상큼하다. 또 우리 한우 먹을 때 필수 코스 아닙니까? 명이나물 쌈. 이건 못 참지. 이렇게 싹 감아가지고 먹으면 한우 특유의 좀 오일리함도 잡아주고 네. 그죠? 딱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곁들여 드셔보세요. 고기가 없네. 저는 요거 먹으니까 맛있어요. 이게 뭐예요? 보세요. 약간 새콤하면서 먹어보면 알겠죠 뭔지 그죠? 먹어도 아 이게 뭐지? 그것만 먹으면 별로 그 고기랑 같이 약간 노각? 오이 같은 느낌이 예. 살짝 나긴 한데 자 이제 갈비살 맛봤으니까 이번에는 새우살. 이거는 진짜 조금 비쌀 수밖에 없는 그치. 부위죠. 근데 왜냐면은 소량밖에 안 나와. 아. 딱 세 점에 이렇게 100g이네요. 근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두꺼워. 두툼한 게 내 스타일이다. 완전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, 스테이크. 메론이에요? 아, 아까 그게 메론이구나. 야, 메론을 이렇게 지로 담는 건 또 처음 보네, 그죠? 메론지. 야, 오늘 좀 새로운 거 하나 네. 배워갑니다. 메론지. 제 요리 인생 13년 중에 메론지는 처음 들어봐요, 진짜. 아우, 신기하다. 혹시 고기 크게 먹는 거 좋아하세요? 작게 먹는 거 좋아하세요? 저는 뭐,
다 주는 대로. 네. 주는 대로 좋아하는 스타일. 저는 좀 큼직큼직하게 막 입안에 막 가득가득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.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아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새우살이라니. 소금 살짝만 찍을게요. 확실히 새우살이 등심 쪽에서 나온 부위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기름짐이 굉장히 많고 씹을수록 아주 특유의 고소함. 아우 너무 좋네요. 입술이 막 번들번들하다. 자연살 립글로즈 발랐어. 야 근데 이 날씨에 온두막에 앉아가지고 바람 솔솔 맞으면서 귀한 한우 먹으니까 신선 노름하는 것 같아. 바람은 시원하고 불은 따뜻하고. 아 그러니까요.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술을 못 먹고 있다는 거. 그거 빼고 완벽합니다. 근데 우리 캠핑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숯불에 고기 구워 먹잖아요. 확실히 약간... 숯향이 좀 살살 은은하게 입혀지니까 고기의 풍미가 더 좋네. 그죠? 방송하시고 시켜 먹어봐. 근데 집에서 또 후라이팬에 굽는 거랑은 또 맛이 다른 거. 아, 그죠, 그죠, 그죠. 확실히 이게 숯불 버프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안창살 한번 드셔보세요. 안창살 한번 맛봅시다. 아우 냄새도 너무 좋아. 저희가 이거 메론지 맛있다고 해서 사장님이 리필해 주셨어. 아 이거 좀 드십시오. 아, 나 메론지 이거 너무 매력적이다. 딱 봤을 때는 그냥 흔한 오이지 같이 생겼는데 향이 독특해요. 향이. 야 이렇게 먹고 이제 슬슬 좀 배를 든든하게 채워볼까요? 식사 같은 거 좀 시켜가지고.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좀 식사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일단 뭐 육회 같은 것도 조금 맛봐야 되지 않겠나. 육회에 뭐 된장찌개, 냉면 이렇게 시켜가지고. 아 혹시 여기 육회 하나, 육회가 하나 만 원이었나요? 아 네. 육회 하나랑 그러면 냉면 하나 그리고 된장 하나 이렇게 좀 주실래요? 냉면 물냉 드릴까요? 물냉으로 하고 밥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 육회 나왔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기다리던 육회. 야 육회가 딱 그냥 정갈하다. 딱 네, 기본이 깔끔하게. 딱 기본기에가 충실한 그런 육회인 것 같은데. 근데 원래 고기 찍어서 된장 시키면은 엄청 조그만한 뚝배기에 나오잖아요. 뚝배기가 너무 커. 제가 원래 그 조그만 거에 밥 넣어가지고 말아 먹거든요. 아우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어 된장이 고소하다 고소해.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 육회 나온 거 있잖아요. 이거 살짝 덜어서 양념 소스 찍어가지고 올려먹으면 그냥 육회 비빔밥 되는 거죠 뭐. 아, 근데 육회가 좀 특이하다. 보통 육회를 무쳐서 주거든요. 여기는 생고기처럼 고기 따로 육회 따로 이렇게 주시네. 와. 육회 맛있어요. 냉면에 넣어서 돼요. 육회 냉면. 좋네요. 근데 그 생고기라서 소스를 좀 찍으셔야 될 거예요. 육회도 그냥 살살 녹는 게 있고 살살 녹는데 이렇게 씹는 식감이 좀 있는 게 있어요. 그 식감이 있네. 약간 뭐 앞치마살 뭐 그런 느낌 나는데. 맛있다. 이거 냉면에다가 열무김치 국물 딱 여가 말아 먹으면 이게 또 별미입니다 진짜. 여름에 이래 싹 먹으면 막 시원하게 좋죠. 고기가 여기 고기 보통 이게 되게 팩팩한데 연하고 맛있어. 한번 드셔보세요. 소고기네요? 아 그러네? 뻑뻑하지 않네요? 네. 뻑뻑한 걸 싫어하시네. 네, 저 뻑뻑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이게 확실히 그냥 고기가 좋으니까 음식 자체의 퀄리티가 올라가네요. 어쩔 수가 없다. 식재료가 좋은 건 이길 수가 없네. 오 괜찮다 괜찮다. 아 육회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어느 부위로 한 건지 좀 물어봐야겠다. 사장님 네. 혹시 이거 육회 어느 부위 사용하셔서 썰어주신 거예요? 우둔살이에요. 우둔살로 한번 가요. 아 우둔살. 야 우둔살인데 왜 이런 식감이 나지? 신기하다 그죠? 보통 우둔살 하면 약간 물렁물렁한 네. 느낌인데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요. 제가 사실 이렇게 방구석에서만 인터넷으로 음식 주문해서 먹어왔었는데 이 미경산 한우도 한번 실제로 방송을 한 적도 있고요. 근데 확실히 또 이렇게 현지에 와서 먹으니까 이 맛이 정말 다르네요. 아, 이 고기의 그 찰진 식감이 너무 좋았고요. 특히 마지막에 먹었던 육회는 야 이거는
제가 온라인으로 또 한 번 더 시켜 먹어봐야겠어요. 이게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어요. 현재의 맛과 얼마나 다른지.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사장님 혹시 여기 잠깐 뭐 마지막 멘트한테 한 말씀 네네. 오셔가지고. 네, 안녕하세요. 아. 저는 이제 사장은 아니고. 아, 뭐 여기 얼굴 나왔으면 그냥 뭐 사장님인 거죠. 네. 미경산 한우는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 스토어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육회는 안 들어가 있고. 아, 그래요? 아, 아쉽네. 그 오둔살 네. 그 주문하실 때 세절 그 해달라고 얘기하시면은 또 해드리고 하니까. 네. 네네. 저도 이미 사 먹어봤지만 네네. 또 요거 촬영 끝나고 나중에 또 네네. 미경산 한우 생각나면 꼭 또 주문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네.